5월을 맞는 소띠, 운수 대통하려면 천운을 끌어들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녹음이 우거지는 핑크빛 5월에 소띠에게 어떤 행운이 올 것인지, 과연 천운이 따를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별로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1997년 정축생 소띠는 이 요행을 바라면은 안 됩니다.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하려면 더더욱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은 자칫 그간의 어려움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5월에는요,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하면서 무턱대고 들이밀면 머리만 깨지고요. 계획을 1번부터 10번까지 세우면서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오지랖을 줄이셔야 하는데요.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에 관여하면 구설수만 얻게 됩니다. 나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남은 갑진년 내내 발목을 잡으니 조심하십시오. 이 애정운을 잠시 보면은요, 소띠는 전체적으로 애정운이 좋은 편인데요, 살짝 불안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어 마음이 불편하겠는데요, 오해가 생겨 다투게 될 수 있으니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애인이 없는 분들은요, 마음 놓고 만나 보십시오. 내가 찾던 이상형과 좋은 짝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85년 을축생 소띠는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잠시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5월에는 운 자체는 좋지만은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는 이 결과에 따라 더욱 위축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곳곳에서 문 닫는 사태가 발생해 여차하면은 도미노처럼 다 같이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5월달 내내 그 여파가 얼마나 심각할지, 얼마나 오래 갈지 잠자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해야 하느냐? 마음이 복잡하는 시기에는요,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공부가 제격인데요. 이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 본업에 필요한 공부에 매진하는 것으로 환기를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력이 또 재물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73년 개축생 소띠, 정말로 마음들도 착하고 부지런한 분들이 많은데요. 조상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오십시오. 제 말 듣고요. 개축생은 갑진년에 유난히 운이 좋고 그 중에서 5월은 막 이 상승세를 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청룡의 등에 제대로 올라타야 연말까지 운수 대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조상의 은덕이 필수적인데요. 벌초각이 딱 좋은 날씨잖아요. 대행업체한테 미루지 마시고요. 직접 가셔서 간단한 주가 포회 정도 올리고 인사 한번 올리십시오. 행운이 따르려면 조상님이 돕게 된다니까요. 만약 5월이 되었는데도 아 좀처럼 나는 풀리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파묘에 대해 알려드렸잖아요. 조상님의 묘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산소탈이 나고 동기 가뭄이 잘못되면 대바구니 나를 향해 날아오다가도 방향이 틀어집니다. 생애에 다시 없을
행운을 놓치게 되니 반드시 묘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산소탈, 즉 묘지탈이 났다면요, 사업도 막히고 승진도 미끄러지고 건강도 악화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품을 들이시더라도 이 묘지를 좀 손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심하면은 파묘 후 이장이나 화장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 부분은 저의 다른 영상을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5월이 가기 전에 하셔야 좋은 대운을 맞을 수 있는데요. 걱정되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조상님의 산소를 확인하고 오십시오. 이어서 1961년 신축생 소띠, 정말로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5월에 돈을 버는 힘도 생기지만은 지출을 막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1000만원을 써야 할 일을 500만원만 써도 되고, 500만원을 써야 할 상황을 100만원만 쓰고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운용하는 감각이 생긴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과감한 도전을 하시는 거 좋지 않은데요.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는 시기이기는 하나 포함된 꿈을 꾸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요, 올해는 화인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 상당히 운이 좋은데요. 주식 계통으로 보면 연애, 전기, 전자, 화학이 이에 속합니다. 이쪽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산업군에 투자를 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신다라는 것 아닙니다. 시대와 산업의 흐름을 알고 또 나의 운의 흐름을 안다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5월에는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나에게 억지로 감투를 씌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름을 빌려주고 대표를 맡아달라거나 하다못해 대모임에서 장부를 맡아달라고 할 텐데요. 그때마다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거절하십시오. 이 5월에는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만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1949년 비축생 소띠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가뜩이나 삼재 때문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들이 지긋지긋할 텐데요. 갑진년에는 특히 전염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5월만 무사히 넘기면 2024년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재물도 빠져나갈 틈이 없고 또 인간관계도 원만한데요. 특히 한번 끊어졌던 인연과 다시 재회할 수 있습니다. 꼭 남녀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원해졌던 친구가 다시 찾아오거나 고부 갈등으로 등을 진 며느리와 화해하거나 집을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연이 돌아오는 것과 함께 가난과 빈곤도 멀어지는데요. 5월은 그야말로 핑크빛, 함께할 사람이 늘어나니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띠의 5월의 운세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이 소띠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실록의 계절만큼 푸르고 싱그러운 여러분들의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